데프트 이즈리얼이면 뭐 바텀은 뭐 바텀 이기는 건 따놓은 당상인데 어우 최근에 쓴맛 좀 많이 오셨네. 일단 여기서 페이커를 줍니다. 르블랑을 올려. 그 다음에 아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이레를 올리고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사일러스를 올려. 이러면 미드 사일러스인 줄 알아. 탑 사일러스 카운터가 안 나오길 제발. 라이즈 정도면 시간 가면은 좀 지긴 하는데 초중반은 유리해서 할만해요. 라이즈 정도면 뭐 할만하지. 아 이번판 뺏을궁이 자르반궁 모르하나고 두개 있네. 나쁘지 않다. 일단 D가 좀 더 왼쪽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은 말이죠 키보드에서 왼쪽으로 되게 편향되어 있어요. 왜냐면 QWER, ASDF 뭐 이런 거 누를 때 다 왼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가장 가깝고 중간쯤에 있는 D가 좋다 이거예요. 이거는 스펠 위치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. 아니 뭐 하자는 거지 F점을? 와, 참 감사합니다. 전멸은 뒤 다 이 말이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! 미드 정글 2대2, 2레프트 이겼네. 뭔 일이야, 이거. 뭐지? 이해할 수 없다. 미드 왜 쏠크 다니냐? 진짜 이해할 수가 더 없다. 게임 소리 안 들려요? 뭐야? 다 잘 들린다는데? 요즘 탑 선픽 뭐가 좋은가요? 탑 선픽이요? 사일러스 정도면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. 아, 게임 소리 들리신데요? 안 돼!
아, 쿵쿵따가 이게 막, 반격에 막혔나? 여기다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오우, 피해보이 왜 이렇게 열심히. 아, 잘반 영 재미없다. 아니, 박마저 많이 오르긴 한다. 그냥 이거 QQ 들어서 알로 머리통 까면은 대처사 때문에 역공 당하고 죽겠구나. 근데 이제 모르하나 공 뺏고 싶긴 한데. 이렇게 생각하면은 헤르메스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재밌네. 느껴진 챔피언 있나요? 어우, 이제 죽은 사운드라도.
아, 근데 애 뭐라는 공이 좋긴 하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다고요. 그런 거 받을 사람 여기 없습니다. 이거야 그게? 아씨 역겹다.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그 오. 이게 그 말로 만들었던 그 찐다 감성인가 하는 그거냐? 아유 왜 차라판 형이 맞아? 케넨, I love you. Okay, but I can't play. I don't want to play Kenan. 그치만 돈.